안녕하십니까. 드럼 창고 장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반 스토크키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직관적이어서 없어. 쓰는 방법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좀 더 잘 쓰시도록 제가 아는 노하우 정도에서 팁 정도에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전에 제가 이제 그게 조회수가 많이 넘었더라고 몰랐는데 그 타마 드럼키로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했던 거 그게 많이 넘어가지고 오 되게 많이 보셨구나 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이 에반 스토크 키는 여러분 아시듯이 여기 토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토크를 정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처음은 0이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래서 다시 0이 오면 그건 10인 거고 또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0이 오면 그땐 20인 거고 뭐 그 쭉쭉 계속 돌아가면 오 30까지 돌아가네. 30까지 돌아가네요. 30 이상은 좀 돌아가긴 한데 너무 꽉 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토크 키로 토크를 내가 원하는 토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힘 거기까지만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힘 이상이 넘어가면은 딸깍 하면서 이제 꺼지는 거지. 일단 원리는 방금 설명해 드린 거고 사실 원래 튜닝 보조기구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일단 드럼 다이얼. 네. 드럼 다이얼 요즘은 잘 안 나가는데 네. 이게 안 나가게 된 이유는 사실 얘 때문에 안 나갔어요. 예, 튠보시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켜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얘가 읽잖아요. 이렇게 읽잖아요. 42. 42가 음정으로 뭐냐? 예. 1옥타브 F, 1F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좋아요. 100점짜리 튜닝 보조기구야 사실은. 근데 그만큼 되게 힘들어. 아무튼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신 분들의 열의 한 여덟은 파시거나 봐놓거나 둘 중에 하나. 왜냐면은 힘들어. 왜냐면은 이게 약간 노하우도 필요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해서 분명히 나는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땅 쳤을 때 봐봐. 진짜 웃기다. 지금 3옥타브 D가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쳐볼게. 3옥타브 이번엔 E야. 그 D샵이랑 E는 뭐 괜찮아. 이번엔 또 3D. 3 아무튼 뭔가 좀 어려워. 지금 튜닝 안 된 상태에 지금 피를 빼놨거든요. 이 상태로 쳐도 막 이런데 이제 튜닝해서 치면은 더 얘가 사실은 얘가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인 건데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땅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제 영상 찍고 이번 주에 아마 오늘 올라갈 건데 요거 텐션 아치 타마 텐션 아치 2가 나왔어요. 근데 이 텐션 아치 2는 사실 얘랑 비슷한 애예요. 얘보다 조금 더 진화된 살짝 더 진보된 그런 아이인데 어쨌든 이런 장력을 재는 것들은 100점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악기라는 게 소리를 내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튜닝을 해야 그게 사실은 정답인 건데 얘는 소리를 듣는 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얘가 나왔죠. 이거 일단은 그래도 좋긴 좋아. 왜냐면 금액도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이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데 일반 튜닝키로만 쓰기에는 비싸죠. 왜냐면 일반 튜닝키는 비싸봐야 만 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튜닝키로 쓰면 좀 비싼데 대신에 얘는 토크 기능이 있으니까 이 토크 기능이 엄연히 따지면은 얘를 같이 산 거랑 비슷해요. 얘도 장력을 재는 거고 얘도 그 힘, 그 팽팽히 조여지는 그 힘을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튜닝키 하나랑 얘를 샀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싼 거지 4만 원이면. 근데 사실은 이제 원리는 대충 얘랑 비슷해요. 뭔가 장력 비스무리한 장력과 연관이 있는 그 힘을 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다 그런 장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데 얘는 정말 장력만 재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여기에 장력이 몇이다? 세다? 아니면 이제 장력이 좀 약하다? 뭐 이런 걸 재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얘 가지고 하면은 얘도 똑같이 장력이 세지면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힘이 걸리면서 체킹이 가능하고 왓칭이 가능한데 그 한 가지의 어떤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얘를 돌리잖아요. 사실은 얘를 돌려서 얘를 돌리는 힘을 얘가 체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돌리는 힘은
정확하게 100% 장력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얘를 꽂아서 돌리면은 이 장력과 함께 어떤 힘이 존재하냐면은 얘가 지금 나사의 순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암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암수가 돌아가잖아요. 이 암수 간의 마찰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스네어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 발라놓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쉽게 잘 돌아간단 말이야. 장력이 좀 세도. 반면에 기름 같은 걸 안 발라놓으면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되게 좀 세게 뻑뻑하지. 얘는 그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 그 스네어 토크 한 20으로 맞췄어? 그럼 나도 집에 가서 20 맞춰야지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소리가 안 나. 그 이유는 얘가 순전히 장력만 가지고 그 힘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장력 플러스 이 안에 들어가서 돌아갈 때 그 마찰력이 함께 변수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이 드럼 다이얼이나 아니면 이 텐션아치들은 너 그 스네어 몇으로 했어? 나 이거 98로 했어. 그러면 나 집에 가서 98로 하면 얼추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지. 같은 스네어지만 아니면 같은 드럼이지만 쟤는 되던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난 되던 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좀 감안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거는 얘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시스템 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원리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건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영상이 일단 내가 볼 때는 키포인트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헤드를 한번 갈아볼게요. 일단 이거 위에는 편의점에서 풀어놨고 밑에도 풀어놨어요. 이제 감기만 하면 돼요. 이 참고로 이 스네어는 그레치의 솔리드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요즘 김수준 씨를 비롯해서 되게 많이들 써서 이거는 뭐 이 헤드를 이제 처음부터 할 건데 방식은 똑같아요. 일단 토크는 정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아시죠? 야매하셨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넣고 이게 꼭다리 접고 이 꼭다리가 중요해요. 꼭다리 접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그때 얘기했지만 꼭다리 잡고 꽉 조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한쪽으로 앞으로 토크도 마찬가지인데 토크를 내가 20으로 설정해 놓고서는 한 방에 20까지 한 방에 쭉 가고 20까지 쭉 가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여기, 이거 이제 이게 탑이라 치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토크를 20을 넣고 쫙 돌리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겠지. 그래도 그러면 이제 진짜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아니 어차피 여기다 대고 또 20을 넣으면 대가 다시 이렇게 올 거 아니냐. 오긴 오는데 수평으로 이렇게 오진 않고 이만큼밖에 안 와요. 어쩔 수 없어. 이미 이쪽으로 너무 왜냐면은 얘가 20으로 눌려서 눌리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그냥 눌러가는 힘이랑 같이 얘한테 이미 20이 박혀 있잖아. 그거를 빼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게 온전히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쏠려버리면은 그때 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튜닝하는데. 그러니까 꼭 한 방에 그냥 끝을 내겠다 이런 마인드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튜닝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자 16835274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대충 감아주시고 여기도 그냥 대충 감아주시고 여기도 대충 아이씨 얘가 얘 이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일단은 장점은 이 키에 꼭 맞아. 유격이 없이 꼭 맞아. 이 네모 이 네모가 왠지 좋은 거 같죠? 안 좋아. 좀만 틀어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대충 다른 애들은 그냥 유격이 있으니까 아이씨 대충 이렇게만 넣어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후룩 들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돌려줘야 돼. 그래서 아이씨 잘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드는 게 약간 탈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얘는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얘가 드럼키를 꽉 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 근데 좋은데 하다 보면 힘들어. 왜냐면은 얘를 뺄 때 이 자석의 힘을 이제 이겨내면서 딱 빼야 되니까 하다 보면 좀 짜증나. 자 이렇게 됐고 이제는 다 했으니까 세게 감는 힘으로 이렇게 1 6 8 3 5 10 2 7 9 4 네, 지금 택배 배송하는 소리가 들리죠? 저희가 영상 찍는다고 택배를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 이제 봐봐. 이제 다 이제 손으로 이 핑거 타이트라고 하죠. 이 두 손가락으로 하는 거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력이 올라왔고 이제 우리가 정하는 장력에다가 맞춰놓고 돌릴 건데 자 일단 0에서 지금 0이고요. 0에서 바텀 뭘로 해서 해야 되나? 일단 한 20 가볼게요. 20 너무 셀려나? 세면 그때 가서 줄이면 되니까 하나, 이제 일단 한 바퀴 돌았으니까 10 또 한 바퀴 돌려서 20 20으로 해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20으로 할 때도 똑같이 그 1, 6, 8, 3, 5, 10, 7, 9, 3, 5 그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한 방에 20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대충 반바퀴 그러니까 꼭 반바퀴 아니라 대충 반바퀴. 옛날 야매 튜닝법은 이제 소리가 아니라 눈이다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반바퀴나 정확하게 한 바퀴였는데 얘는 토크 기능이 있어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한 바퀴 그러니까 반바퀴 계속 그 우리 벌써 20에서 벌써 여기 걸렸어. 네. 계속 이 반바퀴 하다 보면 이제 걸리겠지 얘가 얘처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계속 해요 그냥. 얘도 이제 20이 됐고 얘도 20. 뭐 얘 지금 얘는 20이 아직 안 됐지만 그냥 제가 뛰었어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끝을 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계속 돌리던 만큼만 돌려야지 이제 될 때 됐는데 이러면서 그냥 어느 순간 끝을 보겠다고 하시는 순간 뭔가 후프가 약간 이제 한 방향으로 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조금씩 계속 돌려요. 조금씩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틱틱 소리 나겠지. 그때까지 이게 보면 아까 지금 보시면은 아까 분명히 20에서 제가 끊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돌리고 다시 왔더니 또 살짝 돌아갔어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이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방금 되게 텐션이 셌다가도 얘가 더 이쪽에서 낮아지면서 텐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다 보니까 더 돌아갈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만큼 돌아간 거지 뭐. 계속 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돌아가 이제 막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굿. 엄청 편하지? 그냥 이게 맞춰놓고 그냥 돌리면 돼요. 주의 몇 가지 주의할 사항만 그냥 잘 인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그 우리 하던 그 순서 그 순서대로 하고 조금씩만 돌려라. 조금씩 여러 번 돌려라. 그냥 그것만 지키면은 얼추 튜닝 아무리 튜닝 보자라고 해도 완벽한 막 대박의 튜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남들 들려주기에 뭐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텐션을 보면은 20도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게 평소에 내가 하던 그 텐션보다 좀 낮아. 이게 또 약간 이게 제가 여러 번 팔아보면서 봤더니 약간의 이 기계마다 편차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애는 18이면 되는 장력이 얘로는 한 22 정도 돼야 그 똑같은 장력으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텐션 20으로 했어. 근데 내가 20으로 해보니까 너무 약해. 혹은 너무 세. 그러면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근데 전 지금 20 하니까 좀 약해서 한 22 정도로 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좀 낮은데 피치가. 아니 뭐 지금 이 정도면은 그 튠봇으로 했을 때 한 4G 그러니까 네 번째 옥타브의 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텐션이면. 근데 저는 보통 F 정도로 올리기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조금 더. 야, 22에서도 이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여러분 거에서는
20 제가 저는 이제 지금 24로 할 건데 25로 할 건데 하는 김에 어쩌면 20이나 19에서 이미 최고의 어떤 그 텐션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 확실히 이거 하면은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고루고루 이렇게 장력이 감겨.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모든 러그 앞에 모든 여기가 툭툭툭 쳤을 때 소리가 완전 피치가 똑같아야 음 높이가 똑같아야 튜닝이 잘 된 거다. 좋은 소리가 난다. 맞아요. 네, 맞아. 근데 힘들잖아 사실 그게 뭐 절대 음감이면 하겠지. 근데 드러머들에서 절대 음감 잘 없어요. 왜냐면은 그건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멜로디 악기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음감이 아니어도 어느 순간 절대 음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절대 그냥 일반인이었는데도 악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절대 음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 음감 정도는 이 음이랑 이 음 사이다. 얘보다 얘가 높다. 얘보다 얘가 낮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분이 계세요. 음감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멜로디 악기는 정확하게 한 멜로디를 내는 그 악기다 보니까 그 음정에 사람들이 이제 귀가 이제 튜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이다. 아, 이 정도면 도다. 레다. 미다. 얘는 도와 레와 사이다. 어중간하다. 이게 되는데 드러머들은 배음 악기다 보니까 한 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땅 치면 막 왠가 음이 다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감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 아무리 드럼을 오래 친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같은 그래서 음감이 안 좋은 일반 드러머들은 그냥 이렇게 장력 정도만 맞춰서 나오는 약간 서로 간에 약간의 피치는 다르지만 얼추 그래도 그냥 고만고만한 피치를 그 장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리는 좋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사가지고 해보시면 알아요. 충분히 좋아. 이게 좋아졌어요. 제가 원하던 텐션 나왔어요. 저는 25로 나왔는데 얘가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5면 되게 센 거예요. 제가 그 야매 튜닝법에서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여기는 음이 좀 낮다고. 이게 베어링이 깎여가지고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그죠? 얘가 훨씬 더 높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다 하면은 약간 을의 한 이 정도는 그 와이어를 주변에 있는 네 개 거기는 뭐 반바퀴에서 한 아니 4분의 1바퀴에서 한 반바퀴 정도는 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4분의 1바퀴 돌리겠습니다. 뭐 얼추 된 것 같아요. 이제 뒤집어서 앞에 면 네 앞에 면을 해볼게요. 이미 참고로 얘는 레벨 36, 360 그 거시기 이렇게 절대 이렇게 편차가 없는 에반스에서 자랑할 만해. 사실 솔직히 잘 만들었어요. 진짜 솔직히 잘 만들었어. 얘 어떤 기울임이 없어. 사실은 이게 168 그 이게 왜 나왔냐면은 헤드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게 하려고 균일하게 하려고 여기 조이면 그다음에 여기 조이고 여기 조이면 그다음에 여기 조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레벨 360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애가 그냥 어디서 치우침이 없거든.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숫자 순서 안 지켜도 되기는 해. 기술이 좋아진 거지. 진짜 기술의 에반스야. 기술의 에반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얘를 꼽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걸로 돌려줄게요. 돌리고 참고로 이거는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살 사람 다 샀다라고 내가 생각하거든. 근데도 나가 되게 잘 나가. 그래서 아니 이게 튜닝에 다들 관심이 많긴 많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이게 4만원씩 되니까 사실 비싼 트링키인데 다들 이게 딱히 대단하게 어디서 광고하고 있지도 않던데. 됐고 네 뭐 대충 됐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밑에는 25였잖아요 얘 기준에서 제 거 기준에서 저는 항상 위아래를 똑같이 한다는 어떤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얘도 25로 할게요. 똑같이 해도 이게 음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력이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더 위에 피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얘가 음이 더 낮아요. 자, 다 했습니다. 한번 얘 조여가지고
됐어요. 끝입니다. 되게 쉽죠. 그 야매 튜닝법이랑 거의 크게 차이 안 날 시간도 거의 차이 안 나고 더 약간 편해요. 네, 편한 건 편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탐 튜닝도 물어보시긴 하는데 탐 튜닝이 이거가 쉽진 않아요. 해보니까. 왜냐면 탐 자체가 탐 일반 탐의 그 장력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팽팽하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되게 물컹물컹하다 보니까 해봤는데 그닥 잘 안 돼요. 그리고 탐 튜닝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 가지고도 그 탐 튜닝을 하려면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얘는 디테일하긴 해. 이 1과 2 사이에 그 아주 촘촘하게 10개의 톱니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지금 0에서 다시 0까지 오면은 10을 돌린 게 아니라 어떻게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100을 돌린 거야.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고 진짜 잘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디테일한 걸 디테일하게 잘 살리려면은 나도 디테일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면 사실 되기는 해요. 근데 초보자가 그냥 냅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그냥 얘나 이런 애로 씨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저도 탐 튜닝은 이걸로 안 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스니어 가지고 이제 찾으셔야 되잖아요. 탐이든 스니어든 뭐든 그거는 여러분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얘마다의 약간의 편차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제가 써보니 많이 팔아보고 써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 스니어 또 같은 스니어라도 그 이 나사의 어떤 장력이 좀 달라지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자 지금까지 누구 온다? 드럼 창고 장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